현대로템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1,000억 원을 넘게 거두며 분기 기준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현대로템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2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7% 늘었습니다. 매출은 1조 94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9% 늘었으며 순이익 역시 91.9% 증가한 1,0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3%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습니다. 현대 로템 측은 폴란드행 K2 전차 인도 물량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